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행복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이 29일, 어제가 28일. 예, 28일 날 제가 만들고 그 9시 반에 먹었던 그런 떡볶이예요. 낮 아니고요. 밤 9시예요. 꼭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면서 뭐야? 이거 떡볶이 한다면서 무슨 천사채가 나오니?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떡볶이 맞아요. 제가 이 천사채가 어떻게 떡볶이가 되는지 지금부터 잘 알려드릴게요. 밤에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을 먹자니 배가 걱정이고 또 잠을 잘 설칠까봐 걱정이고, 이게 바로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떡볶이예요. 전 어젯밤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10시 반까지 먹었다죠? 곤약을 반을 나눠서 이제 썰어줄 거예요. 곤약 반을 나누고, 이 반은 다 쓰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먹을 거 보관해 줍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호구. 남은 곤약을 먹기 좋게 잘 썰어 줄게요. 저는 얄팍얄팍하게 썰어 주었어요. 약간 떡 느낌? 예, 떡국떡 느낌 나라고 그렇게 썰어 주었어요. 어머나, 어째요? 우리 영상이 반이 밑으로 쭉 내려와 버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은 유튜브 새내기라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보이시죠? 마지막 남은 곤약은 너무 얇게 썰려고 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예쁜 손이. 전 썰어진 곤약을 이렇게 체에 받쳐주었어요. 근데 이거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살짝 한번 데쳐주려고 하거든요. 모조리 담아주었고요. 아, 제가 이거 자꾸 영상 녹음하면서 너무 틀리니까 틀려서 웃고 또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예 수다를 길게 했더니 곤약이 잘 데쳐지고 있네요.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져요. 곤약에 물을 비워줄 그릇에 곤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천사채 씻어주기. 왜 천사채 딱 뜯으면 약간 그 천사채만의 향이 있잖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암튼 저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씻어주기 합니다. 여러 번은 그래도 씻어줘야겠죠? 깨끗하게 씻은 천사채를 아까 곤약처럼 이 천사채도 데쳐줄게요. 팔팔 끓는 물에 천사채를 넣어주고, 아까 곤약처럼 그냥 데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제 곧 들어갑니다. 잘 봐주세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베킹소다예요. 전 사실 이 베킹소다 너무 조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저거보다 살짝 더 많이 넣어주었어요. 아시겠지만 천사채는 왜 씹을 때 오독오독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가 또 이게 오독오독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오독한 맛을 좀 유들유들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게 바로 베킹소다예요. 우리 아줌마들 얼굴 한번 스팀하고 가실게요. 그래도 먹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니까 깨끗하게 빨리빨리 씻어주기. 제가 카메라를 한 손에 잡고 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막한손 스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납작한 냄비를 준비해 주었고요. 물 500ml를 준비해 주었어요. 전 요런 그릇이 떡볶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한 고추장 넣어줍니다. 그릇에 남아있는 고추장도 박박박 긁어 넣어주게 합니다. 어머,
너무 굵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 이제 그만. 전 간장 2스푼 준비했고요. 한번. 이상하죠? 고추장이 수저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셨죠? 잘 풀어지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먹는 설탕 대체물 스테비아. 전 오늘 스테비아 두개 준비했고요. 먼저 하나 넣어줄게요. 잘 저어주는데 아무래도 수저에 묻은 요 고추장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곤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앞뒤 닦아주게 합니다. 준비된 곤약 모두 넣게 합니다. 곤약을 잘 저어주고 아까 준비해 놓은 천사채도 넣어주게 합니다. 넣어준 천사채를 이제 젓가락, 숟가락을 이용해서 잘 골고루 펴줄게요. 지금 이거 천사채 보시면서 우리 아줌마들, 에이, 이거 떡볶이 되겠어? 하시겠지만 이게 또 떡볶이가 됩니다. 남아있던 스테비아 하나 더 넣어줄게요. 빨간 떡볶이도 맛이 있지만 파도 들어가주면 더 맛있어서 파도 2뿌리 넣어줍니다. 들어간 파를 잘 저어주고 하나 더 들어가야 할 양파를 잘 썰어줍니다. 양파를 조심조심 썰어봅니다. 항상 칼 조심하세요. 단번에 양파 넣어주기 합니다. 잘 졸여지고 있는 천사채와 곤약에 옥수수 전분을 준비해줍니다. 따뜻한 물을 2스푼 데워 잘 저어서 이 천사채와 곤약 안에 넣어주게 할 거예요. 쪼로록 넣어주고 왠지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더 저어주고 살짝 느낌 오시나요? 오늘 메뉴는 떡볶이인데 너무 말이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아까 전분 양이 부족해서 전 여기서 전분을 한번더 넣어주었어요. 이제 곧 부드러워지는 천사채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부드러운 천사채를 빨리 만나고 싶으시다면 아까 삶으실 때 천사채에 베킹소다를 좀더 많이 넣어주시면 빨리 부드러운 천사채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스테비아를 넣어주었는데도 살짝 덜 달더라고요. 그래서 전 메이플 시럽 1스푼 넣어주었어요. 자, 이 느낌 느껴지시나요? 부들부들해진 천사채와 곤약의 발그스름함이 입맛을 당기지 않으시나요? 양손 스킬로 끊임없이 맛있게 저어주게 합니다. 이젠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후추도 톡톡톡. 참아왔던 맛보기 돌입합니다. 수저에 잘 담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하고 너무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이번엔 곤약도 한번더 제가 먹어봅니다. 잠시 깨알 청소도 해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엄지척과 오케이 사인까지 해줍니다. 깨까지 뿌려진 맛있는 떡볶이를 식탁으로 가져와 그릇에 담아주게 합니다. 곤약과 천사채를 골고루 담아주고
파도 살짝 올려주면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저건 신랑 거. 이젠 내 차례. 난 많이 먹고 싶으니까 더 많이 담아줄게. 욕심내어 담아보자. 떡볶이 단짝 친구 단무지 맛있게 한 젓가락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어서 손을 멈출 수가 없네. 그러나 너무 맛나서 한 젓가락 더 먹기. 오늘도 행복한 집 아줌마와 행복한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이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바나질 맛 강추해드려요. 진심 진심 완전 진심으로요. 추신! 이날은 너무 말하고 싶었고 또 너무 배고팠던 날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목소리> 뭐야 떡볶이가 이렇게 부담없이 맛있어도 되는 거야? 이 밤에? 어쩜 좋아 이거. 행복한 아줌마는 이 밤에 맛있게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